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실의 시장쌤이에요. 이번 시간엔 아크릴 물감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아크릴 보조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제가 모델링 페이스트와 겔 미디엄을 준비해 보았어요. 이두 가지가 각각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제품은 모두 하방넷에서 구매했어요. 먼저 모델링 페이스트를 알아볼게요. 모델링 페이스트는 대리석 분말과 체질 안료를 섞어 만든 점토성 미디엄이에요. 불투명 하얀색이 느낌으로 젯소와 비슷한 질감이에요. 엄청 꾸덕꾸덕하죠? 두덩이를 덜어볼게요. 굳으면 떼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바로 닦아주는 게 좋아요. 한쪽에는 물감을 섞어볼게요. 물감과 혼합할 때는 모델링 페이스트가 하얀 물감처럼 색을 먹기 때문에 채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쨍한 색감보다는 은은한 파스텔 톤의 색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해 보여요. 건조 시간이 빠른 편이에요. 건조 후에도 불투명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딱딱하면서 무른 형태의 고체가 되기 때문에 사포로 다듬거나 깎아서 모양을 다듬을 수도 있어요. 다만, 캔버스와 같이 유연한 바탕이 얹을 때는 균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다음에 소개할 겔 미디엄과 혼합해서 사용해야 균열을 방지할 수 있어요. 다음 겔 미디엄을 알아볼게요. 겔 미디엄도 하얀색의 점도가 있는 제형이에요. 모델링 페이스트와 비교했을 때좀더 묽은 느낌으로 로션 같기도 해요. 똑같은 물감에 색을 섞어볼게요. 모델링 페이스트보다 색감을 더잘 먹는 느낌이라 발색감이 좀더 강하게 나타날 듯해요. 건조 시간은 조금 느린 편이에요. 건조 후 질감은 단단한 느낌이고요. 목공용 풀이 굳었을 때랑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모델링 페이스트와 크게 다른 점은 건조 후에는 투명하게 바뀌어요. 바른 두께에 따라 투명도가 달라지니 다양하게 연출해 보실 수 있을 듯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를 더잘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모델링 페이스트는 무광, 겔 미디엄은 유광으로 광택의 차이가 또렷하게 보이죠? 캔버스에 작업할 때 모델링 페이스트의 균열을 방지 목적으로 섞으신다면 비율은 5대1 정도로 혼합해주세요. 그 밖에 투명도나 마르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혼합한다면 비율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두 가지의 차이를 보다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작업한 영상도 있는데요. 영상 띄워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